Does he have umbrella? Does he have umbrella? Umbrella 한번 써볼까요? E-M E-M P-R-E-E-R L-L 이 빼고요 하나 L-L 맞나? Umbrella? Umbrella 이거요 이거? 엠브레리아 엠브렐 엠브렐 아 UM이야 UM 엠브렐러 아 맞다 아, 거의 다 맞췄네 오케이 거의 다 맞췄지 맞춘 건 아니 조금 있다 결국 네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엠브렐 브렐 브렐 라 요렇게 엄브렐라 브렐라 브렐라 합쳐서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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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Does he have an umbrella?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Umbrella? Does he hav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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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오케이 ok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does he have의 뜻은 나는 가지고 있다. 아 이니? 아, does 그, he have? 아 더 너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거 말고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He have 이렇게? 네. 그는 아, 가지고 있다. Has.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오케이. 그럼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그는 우산을 갖고 있습니다. He has umbrella. 어는 어디 팔아먹고 없나요? 에?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umbrella. He has an umbrella. Umbrella.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has an umbrella. He has an umbrella. He has an umbrella.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만 읽어줘. He has. He has. 누가? 그가 다 가지고 있다. He ha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다섯 번. 비동사 사용. 아, 하다시요. 아, 하다시 아니고 하다시요. 하다시면 두지 둔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든지 하다시 디든지 얘기해 줘요. 하다시 더즈요. 하다시 더즈죠. 누가? 그가 다 가지고 있다. 있다. has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He와 has 히랑 아 have랑 does가 합쳐졌어요. 그렇죠. have랑 끝에 s가 붙어 있는 does가 합쳐지니까 뭐가 톡 튀어나왔다. has요. has. 그럼 왜 얘는 굳이 has가 아니고 왜 굳이 has예요? have's. have's가 아니고 그렇죠. 특이하게 얘는 have's가 아니고 그냥 has가 되는 게 특이합니다. 다른 애들과는 좀 달라요. 오케이 okay. 너는 가지고 있다는 뭐였다?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는? You have 그렇죠 너는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You have? Have you? 아! 야! Do you have? 그렇죠 지난 시간에 너는 원하니 했습니다 너는 원하니는 뭐였어요? Do you have? 너는 원하니 아, Do you want? Do you want? want의 뜻이 뭐였어요? 원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have의 뜻은 뭐예요? 하다라는 have요? 가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오케이 모든 하다 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 시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와 더즈
히랑 더즈다. 아, 히 더즈가 아니고 시와 더즈. 아, 시랑 더즈란다. 더즈랑 두요. 두나 더즈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여... 어떤 남자를 영어로 어떤 남자? 히. 히 어떤 여자? 히. 히요. 오케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잇. 히, 시, 잇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을 때는 그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뒤에 더즈. 그래서 하다시 끝에 뭐가 붙어 있는 하다시들이야. S. S가 붙어 있는 하다시를 쓰게 되죠. 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우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Do you? 아, does he have umbrella? 뭐를 계속 빼먹고 있어요 지금? On. On. 그래서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니?라고 궁금할 때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나는 한국사람 토박이 말. Does he have an umbrella?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 가지고 있으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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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oes does 그렇죠. 자 요거 지우고 지금 뭐 써도 돼? 그는 하나의 하나의 우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써도 되죠? 그 말은 does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뭐 써도 된다는 얘기야? Yes, he umbrella. 아, yes, he umbrella. Umbrella의 뜻은 하나의 우산. 예, 그는 하나의 우산 이렇게 얘기합니까? Have umbrella. Have? Has 아 뭘까? 예,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Yes, he has umbrella. 뭐를 계속 빼먹고 있습니다. Yes, 예,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Yes, he has an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더즈요. 그렇습니다. 이거 has an umbrella의 뜻은 뭐고? 하나의 우산을 갖고 있다. 그럼 무슨 시 덩어리? 하다시 덩어리요. 인데 두가 들어있는 하다시 덩어리야? 더즈가 들어있는 하다시 덩어리야? 두요! 더즈. 그래서 Yes, he 더즈 is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Yes, he does. 아 근데 is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Yes, he is an umbrella. 예, 그는 사람이 아니고 우산이었어요. 내가 그럼 해외 가서 내가 착각하면 yes, he is 라고 하면 어떡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영어 공부 좀 하고 오라 그러겠지. 그게 무슨 뜻 없어요? Yes, he is an umbrella. 예, 그 사람 우산이에요. 전체가 우산이었습니다. 우산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무슨 시덩어리니까 하다시 덩어리 do나 does를 넣어야지. 비동사를 넣으면 안 되겠죠. 이다 있다가 아니죠. Is this a pig? Yes, it is. 그 남자 손목시계 갖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a watch? Watch 한번 써볼까요? Watch. Hey.요새 이제 단어 자꾸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번씩 틀린 거 10번씩 쓰고 있는데 이제부터 15번씩 쓸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 아니요. 그냥 CHT요. 이렇게? 아니요. 그럼요? A까지만 하고 CHT요. 이렇게? 네. 또 틀렸어. 아. Watch도 틀렸어. Umbrella도 틀리고. 아, 어려운 것만 오늘 잔뜩 나오네. 몇 번 쓰기 연습했어요? Umbrella랑 Watch랑? 연습 공책에? 두 번이요. 아, 천재라서 두 번만 써보면 다 알 수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니요. 그러면요? 이제 적었으니까 이제
이제 단어를 보면서 연습해야지. 오케이. 그 남자는 손목시계가 그 남자가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Does he have a watch?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습니다는? He watch have. He has watch. 뭘 계속 빼먹네요. On watch. 오케이. 그는 손목시계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on a watch.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 아니요 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그냥 그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He doesn't. 오. A watch. A watch. I have a watch. 오케이. 그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다? He 아니 그는 손목시계를 갖고 있다? He has a watch.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He has.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나씩요. 하나씩 더지요. 니까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No, he doesn't. 그는 가지고 있. He doesn't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리고 does일 때 요런 식으로 묻지 않는 말.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not을 넣은 표현 he doesn't have. 묻는 표현.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요런 식으로 묻는 말, 묻지 않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 세 가지 종류 만드는 방법이 익혀두세요. 익혀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남자가 손목시계를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셔플 걸려있구나. 선생님 그동안 지금 모르고 있었네. 셔플 걸려있네. 그럼 4개까지 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거 안 했죠. 그녀가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까? 궁금하면 Yes, it is. 아 그게 아니라 Does she have a bike? Bike? 오케이. 그녀는 자전거 갖고 있나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Yes, it is. 어디가 틀렸게? 아, 뭔지 알겠다. Yes, he does. Yes, she does. Okay, does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돼요? Has a bike. 그렇죠. 예,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Yes, he has a bike. Yes, she has a bike. 바이크 맞습니까? 선생님도 자전거 타세요. 네. 그 다음 얘는 했고 아니요.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 he isn't. 어디가 틀렸게? No, he doesn't a bike. Doesn't a umbrella. Doesn't an umbrella야? 아, no.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 오케이. 그는 우산 갖고 있다는 뭐였어요? 그는 우산 갖고 있다. He does. 그럼 여기에 있는 not이 없어지겠죠?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뭐하고 합쳐지겠죠? He와 have요. 얘는 does랑 have요. 얘들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되고 has가 되고 그는 우산을 갖고 있다. He has umbrella. 근데 여기에다가 안 갖고 있다고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not이 그냥 들어갑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일 때는 don't, doesn't를 만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밖으로 나가니까 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여기 했던
does는 not과 합쳐져서 doesn't를 만들겠죠. 그는 갖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He doesn't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Does he have? Okay. 그는 가지고 있다.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아. He does. He does have. Does랑 have랑 합쳐야 되지 않니? 아, he has.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umbrella 10번, 그 다음에 watch 10번, 그리고 내일부터는 틀린 건 15번씩입니다. 일단 한 번씩 써서 검사 맡으세요. 이거 누가 적었나요? 여기. 몰라요.